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난 너를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I have been waiting for you for 3 hours. 난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숙제하고 있었어. I have been doing my homework for 2 hours. 이렇게 have been ing를 자유자재로 지금까지 만만하고 있었다 할 때 여러분이 have been ing를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해할 때는 have been ing를 보면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지금까지 3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말은 3일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공인시험에서는 공인시험에서는 이거 하나만 나오고 이런 거 공인시험에서는 이거 하나만 나오고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는 이 두 번째 문장을 주고 첫 번째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라 또는 첫 번째 문장을 주고 두 번째 문장으로 바꾸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I ha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2010년부터 나는 이곳에 살고 있어. 2010년이라는 과거를 줬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2010년에 여기에 살기 시작하여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been doing my homework for 2 hours. 2시간 동안 지금까지 숙제를 하고 있어. 그 말은 2시간 전에 숙제하기 시작해서 나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 해석하고 영어로도 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날씨를 나타낼 때는 it를 쓰죠. it. 그래서 have been ing인데 it가 3인칭으로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2010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다. I have been living here. I have been living here since 2010.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2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있네. I have been doing my homework for 2 hours.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는 것을 have been ing. have been ing를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had been ing를 보면 과거 이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대과거죠. 과거에 시작한 동작을 그 이후 다른 과거까지 계속하는 경우죠. 과거에 시작한 동작을 그 후 다 그저께 시작한 동작을 어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 완료인데 어제도 계속 하고 있네.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어제 끝냈다. 그러면 과거 완료 had pp고 어제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자, 보세요. He was tired. 그는 피곤했다. 이거 과거죠? 이건 시점을 하나 주는 거야. He had been jogging because he had been jogging. 왜냐하면 jogging을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피곤한 시점이 과거인데 그 이전, 과거 이전이죠. 그 과거 이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과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시작해가지고 피곤한 시점까지 jogging을 했기 때문에 had been jogging이 됩니다. He was tired because he had been jogg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2 hours. 내가 피아노를 2시간 동안 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해. 내가 피아노를 2시간 동안 치고 있을 때 네가 우리 집에 왔어.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온 게 이제 과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쳤다는 것은 우리 집에 오기 전 2시간 전부터죠. 그 2시간 전이 또 다른 과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과거. 더과거, 대과거. 그 더과거 2시간 전부터 왔던 시점까지 치고 있었어요. 따라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이 됩니다.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2 hours when you came to my house. 이렇게 여러분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He got a job last Monday. 그는 지난주 월요일에 구직을 했다. 직장을 구했다. 그럼 이게 시점이라. 지난주 월요일이. 그러면 이제 직장을 구하기, 지난 월요일에 구한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쭉 직장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he had been looking for a job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직장을 찾고 있었거든. 언제까지 찾고 있었어? 지난주까지. 지난 월요일까지. had been ing.
그래서 과거까지 하고 있었다. 과거 이전, 과거 이전, 또 다른 과거, 먼저 첫 번째 과거에서 그 후 또 다른 과거까지 계속. 이 첫 번째 과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직장을 계속 찾아오던 중에 지난주에 직장을 구직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이 됩니다. You got a job last Monday here and they look for a job since last year. 이렇게 여러분이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I had been watching that program every week since it started. 과거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했어요. 주몽이 시작된 거야. 과거에 주몽이. 주몽이든 선덕 여왕이든 무슨 동이든 시작했어. 그 시작한 이후로 매주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봤어? 지금까지 본 게 아니라 과거까지 봐요. 헤드빈 아니니까 과거까지 봤어요. 이게 과거에 시작됐어. 작년에 시작했다고 봅시다. 작년 과거야. 작년에 시작해서 계속 시청을 해봤다. 언제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시청해왔어. 그럼 지난주까지 이렇게 지난주가 역시 과거 완료 진행이지. 하지만 나는 지난주 마지막 에피소드,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지막 프로를 회, 마지막 회를 에피소드 회입니다. 마지막 회를 놓쳐버렸네. 그때 유튜브로 봐야지. 유튜브로 봐야 돼. 그래서 시작된 것이 과거 이후로 매주 그 프로그램을 시청해 오던 왔지만 나는 마지막 회를 놓쳐버렸다. 지난주에 놓쳤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쭉 영어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피곤했다. 조깅을 좋아했기 때문에. I was tired. I was getting tired. I was getting tired because I had been jogging. Had been jogging 하면 되겠습니다. I was getting tired. I was feeling tired because I had been jogging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두 시간 동안 있을 때 내가 우리 집에 온 거야.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2 hours when you came to my house. 이렇게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when you came to my house.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2 hours when you came to my house.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2 hours when you came to my house.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지난 월요일에 직장을 구해. He got a job last Monday. 그는 작년부터 직장을 구해오고 있었거든. He had been looking for a job since last year. He had been looking for a job since last year.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돼요. 나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매주 보았으나,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 네. 매주 보았으나 마지막 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I had been watching the program. I had been watching the program every week since it started. But I missed the last episode. I missed the last episode. I had been watching the program every week since it started. But I missed the last episode. 마지막 에피소드를 놓쳤다. 마지막 회를 놓쳤다. 자, had been ing는 have been ing는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Had been ing는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까지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will have been ing는 지금 시작하든 어제 시작하든 시작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시작하든 간에 미래까지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정도 동작이나 행동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The party will have been going for ages. 그 party는 오랫동안 계속 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는 계속 오랫동안 아마 파티가 그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시에 도착한다. 파티는 막 3시나 4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The party will have been going for ages. 파티는 오랫동안 계속 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는 도착할 즈음에 끝난 게 아니라 그때도 계속 하고 있다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As of tomorrow, 내일부터 내일이면 나는 2년 동안 시카고에 사는 셈이 될 것이다. 내일도 살고 있을 거니까 내일도 시카고에 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과거부터 내일까지 해서
미래 완료, 내일도 살고 있으므로 미래 완료 진행을 쓴다. As of tomorrow, I will have been living in Chicago for 2 years. By March, 3월이 되면 we will have been using the new system for a full year.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 1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있을 것이다. 즉, 3월이면 지금 이 2월이라고 가정해 있었는데 3월이면 만 1년 사용하니까 지금까지 11개월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해서 미래 완료돼 그때도 사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미래 완료 진행을 쓴다. By March, we will have been using the new system for a full year. Will have been, 아이들은 과거 시작하든 현재 시작하든 미래까지 어느 동작을 계속 하고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고, 해설을 보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는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는 The party will have been going for ages since by the time we arrive. 하면 되고. As of tomorrow, 나는 시카고에서 2년 동안 살게 되는 거야. As of tomorrow, I will have been living in Chicago for 2 years. 왜냐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미래도 살고 있기 때문에 will have been living in Chicago.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됩니다. 3월이면 우리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이야. By March, we will have been using the new system for a full year.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 9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and since 사용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죠. 자, 여러분 내 귀속에 들리도록 따라해 주세요. Write, wrote, written. For 2 hours, 2시간 동안. Since 2 hours ago, 2시간 전부터. Still, 아직도. Died. 과거 분사도 died입니다. Dead, 죽은. Pass, 지나다. Eat, ate, eaten, 먹다. Eat nothing, 아무것도 안 먹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 그래야지 이 아침 하면 좀 어색하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 Get tired, grow tired, 피곤해지다. Feel, fed, 느끼다. Hungry, 배고픈. At noon, 정오에. 자, 토익 필수 과정입니다. 토익 필수 과정이니까 잘 알아두고, 토는 다음에 기간이 옵니다. 숫자가 옵니다. 숫자, 기간. 숫자 5, since는 과거 시작 시점이 옵니다. 자, she has been riding for 2 hours. 그녀는 2시간 동안, 기간이죠. 2시간 동안 글을 써오고 있다. 현재까지. 그 말은 2시간 전부터 글을 써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과거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질문을 받았냐면, 어고는 과거시에 쓴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나봐요. 어고는 과거시에 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영어는 수학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영어는 수학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 어고가 동사를 수식하면 당연히 과거를 써야지. 이와 같이. 2시간 전에 쓰기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과거를 써야 돼. 근데 여기서 오는 쓰다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부터를 수식해요. 그냥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요거는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터를 수식할 뿐이야. 2시간 전부터. 시작 시점이 2시간 전이야. 2시간 전부터 글을 써오고 있다. 그 말은 2시간 전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아직도 쓰고 있다. 라고 이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뭐냐? 시스냐? 그걸 묻는 시험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묻는 시험에.
자, 그래서 여기가 빠져있으면 괄호 빠져있으면 2시간 동안이 되니까 for를 쓰고 여기가 빠져있으면 2시간 전이라 말했기 때문에 전 동안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부터 그래야 되므로 since가 답이 됩니다.